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 시간은 네 번째 전기 기초 용어 중에서 네 번째 주제가 유기전력과 역기전력. 자, 설명 듣기 전에 도대체가 유기기전력, 그 다음에 역기전력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 시간 통해서 우리가 기전력,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그 다음에 역기전력 그 차이가 뭐냐? 그 정의를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맥을 짚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유기기전력. 자, 유기기전력, 유기 만들어낸다, 기전력, 전기의 힘을, 그죠? 그래서 유기전력 정의가 전기력, 전기의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기의 힘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전기 에너지를 당연히 발전기에 만들겠죠. 물론 지금은 기초용어 시간이니까 제가 발전기 원리까지는 설명을 못 해드리고, 요 발전기 원리는 여러분들 전기 기기 시간 때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들을 거예요. 간단하게, 발전의 원리가 뭐냐면,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의 원리가 뭐냐면, 발전기 요 회전자가 있어. 그 회전자는 이제 자석이죠, 자석. 우리가 자석에는 N극 있고 S극 있잖아요. 그러면 자석이란 건 거기서 자속이 나와요, 자속. 자속이란 건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시간에 또 배울 거야. 그러면 발전기 우리가 만들 때, 요 회전자, 요 회전, 도는 물체, 회전자의 우리가 자석의 성질을, 그 다음에 여기에 권선이 있는 거지. 그러면 요 막대 자석이 계속 회전하면서 이 고정자 코일에다가 전기를 갖다 계속 유기시키죠. 이게 뭐냐면 바로 유기기전력이야. 기전력을 유기시킨다. 그래서 명칭이, 용어가 유기기전력. 그러니까 유기기전력의 정의가 뭐냐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발전기의 전력을 생산하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선을 통해서 이제 전동기에 연결하거든요. 그럼 전동기는 또 뭐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축을 돌리잖아요. 그죠? 기계적인 회전 운동에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고정자 코일이 있고 여기에 회전자 막대 자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고정자고 얘가 회전자야. 그러면 전동기가 이 발전기에서 공급한 전력 에너지를 받아서,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자석이 나오죠. 근데 이 막대 자석도 자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기자 권선에서 나온 자석과 막대 자석에서 나온 자석이 서로 충돌해.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기자 권선에서 전류를 흘리면, 여기서 전류 흘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자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막대 자석에서도요. 막대 자석 N극이라고 한다면 요 N극에서 또 자석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자석이 서로 방향이 반대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N극과 N극이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반발력 생기겠지. 이 반발력 때문에 전동계 회전자 권 도체도 이렇게 회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발전기란 건 엄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고 전동기는 전기를 갖다 소비시키는 장치거든요. 근데 전동기가 전기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한번. 전동기가 여기 전기자 권선이 있단 말이야. 고정자 권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막대 자석이 있어요. 막대 자석 막 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발전기도 보니까 여기에 고정자 권선 있고, 코일이 있고, 여기 막대 자석이 막 돈단 말이야. 사실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고, 전동기는 전기를 소비하는 장치지만은, 기본 구성이 똑같아요. 그죠? 전동기도 코일 있고, 회전자 자석 있고, 발전기도 여기에 보면은 회전자 자석 있고, 그 다음에 코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동기가 전력을 받아서 회전하면서 얘가 일종의 또 발전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전력을 또 생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죠? 요 유기기전력. 에 대해서 이 전동기에서 나오는 기전력은 반대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두 기전력을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발전기에서 만든 전력을 우리가 유기기전력, 전동기에서 회전하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전력을 갖다 우리가 역기전력, 즉 기전력의 반대인 역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유기전력과 역기전력의 차이는 발전기냐 즉,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냐, 아니면 전력을 소비하는 곳이냐, 거기에 따라서
유기전력과 역기전력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이렇게 유기전력과 역기전력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갖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